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경태입니다. 아, 방금 이런 표정도 혹시 쓰시나요? 저는 빨리 연기로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과목에는 없었지만 저는 연기 학원 다니면서 연기 배우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학창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국어를 수학을 못한 건 기억이 나거든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저 굉장히 일찍 수학을 포기했어요. 저요? 성애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교학 수업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서 대학교 시절이 그래도 선배도 좋아해주셨고 후배들이 좋아했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는 아니지만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체능 계열 제 문과를 나온 그러니까 인문계를 나왔는데.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점심 먹고 일찍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고3 땐 거의 안 나갔던데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언어 공부. 아, 막 영어 하고 싶고 여행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 말 안 통하니까 곤란한 적 되게 많거든요. 아, 조금 더. 저희 사실 영어를 거의 반평생 배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렇게 못해도 되나 싶어서 너무 소홀히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알지 않을까. 응답하라 팀도 전체 대화방에서 많이 연락 안부 주고받고요. 학교 사람들도 많이 연락하고 이제 슬슬 청년회를 준비해야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아, 혁수 형한테 연락 많이 와요.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고환마마라고 해요. 그 호환마마를 고로 바꿔서 제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말을 들으면 흔히들 말하는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는 내일 저녁 하루 일과 끝내고 부모님과 통화할 때 누나 만나러 갈 때 조카 볼 때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행복하고 운동하고 나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려고 그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추고 가까이 당겼어요. 막 자고 싶고 졸음이 몰려오고 이럴 때 많이 힘들어요. 추운 거를 잘 못 견뎌요. 그리고 음식 갖다 장난치면 안 되지만 매운 거 먹었을 때 실수로 먹었을 때 이렇게 매운 줄은 모르고 먹었던 것들 그런 거 먹으면 정말 힘들어요. 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장시간 비행기 타지 않고 한번 팡팡팡 그냥 놀고 싶어요. 올 한 해와 같이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더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